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갖다가 작성하시고 그리고 여기 가방을 붙이시고 와주시면 됩니다. 네, 소개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거 다 쓰는 건가요? 뭔데요? 생각보다? 이건 고요 뭐야? 엄청 심플하네. 샤우 브리처스! 안녕하세요, 브리처스입니다. 브리처스의 리더이자 보컬, 랩, 댄스를 맡고 있는 진화입니다. 팀에서 랩과 비타민을 담당하고 있는 블리처스의 크리스입니다. 팀에서 조용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블리처스의 루턴입니다. 블리처스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보컬 주한이라고 합니다. 팀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블리처스 샤라고 합니다. 팀 내에서 보컬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고유라고 합니다. 팀에서 보컬과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 블리처스 우주입니다. 네, 저희 블리처스 이름의 뜻은 저희의 춤과 저희의 음악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은어로 멋진 아이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Breathe Again은 모여서 함께 밥 먹는 것, 같이 운동하는 것, 뭐 함께 이야기하는 것 등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은 지금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염원을 다시 숨쉬다 라는 상징적인 가사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지금 당장 Let's breathe again. Whoa.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있다가 신인개발팀 관계자분한테 캐스팅을 받아가지고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쪽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연기만 고집하면서 아이돌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연극 무대를 보다가 저 위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서 이 팀에 합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창립 멤버로 전에 다니던 회사의 실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강렬했고 그리고 저에 비해 체급이 되게 뛰어나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 숫기도 없어 보였고 착해 보였고 했는데 지금은 숫기가 없지 않고 계속 뜬금없이 엉뚱한 개그를 치면서 고삐를 중간중간에 푸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먼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게 스윗가이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습을 보시면 딱 막내라는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귀여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되게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되게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팀에서 약간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시선에서 엄청 귀엽고요. 그리고 항상 다정한 형인 것 같습니다. 되게 혼자 있고 해서 되게 소심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의 실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멤버입니다. 누가 봐도 밝아 보이는 친구여서 혹시나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겉과 속이 다행히도 같은 겉촉 속촉 같은 친구여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생겨가지고 무섭게 생겼다, 다가기가 어렵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랑 친해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허당이다, 귀요미네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빨리 다가간 것 같습니다. 아유, 크리스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친형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희 친형이랑. 약간 친형 느낌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날카롭게 생긴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분위기 메이커가 누군지. 하나, 둘, 셋. 텐션을 업 시켜주고 되게 밝은 이미지로 개그랑 그리고 얼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인사춤을 진짜 잘 춰서 혹시 보여주세요? 아 진짜 하나 둘셋 처음 멤버로 뽑히게 돼서 너무나도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평소에 되게 얌전하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티는? 비빔면을 따뜻하게 끓인다든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옆에서 라면 소스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소스 흐른다. 주환이가 어디를 향해서 너무나도 해맑게 밝게 인사를 하고 있어서 누구한테 그렇게 인사를 할까 해서 봤더니 그 미용실 안에 있는 강아지한테 뒷모습에 그렇게 해맑게 인사를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혹시 그 해맑게 소문 들었던 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고양이를 보고 빨래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애가 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애가 있는데 네.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친구가 겹치는 날에는 조금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는 진아형 빨래가 세 통, 삼 차럼 빨려 있다고. 네. 소문으로는 입던 빨래 또 있다고. 혹시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또 우주가 잠버릇이 굉장히 심해요. 자다가 랩을 하기도 하고 연기를 하고 막 딕션도 너무 정확해가지고 아 형 왜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이러면 우주 왜? 근데 이러고 있고 잠꼬대로 저희 방에 있던 애들이 다 깬 적도 있고 미안해요. 네, 연습생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연습을 하다가 꼭 싶은 데를 가게 해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기를 푸드파이터 마냥 씻지도 않은 고기를 많이 먹은 적도 있고 휴가 딱 하루 남았을 때 즉흥적으로 바닷가로 놀러를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도 있고 네, 제가 뽑혔었습니다. 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귀여운 매력에 아마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은이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인정합니다. 너무 인정해서 귀엽고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 남자다운 매력도 있는 것 같아서 애교면 애교, 그런 건 막내가 자니까 막내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앨범 중에 오션블루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We feel the light, 내가 너만의 빛이 될게. 짜잔. 네, 저는 이제 춤이 특기다 보니까 춤으로 감정 묘사 혹시 가능하신가요? 춤으로 감정 묘사요? 네. 기쁨. 기쁨이요? 자, 5, 6, 7, 8 춤인가요? 춤이죠. 슬픔이요? 5, 6, 7, 8 이게 진아 형이 만들어준 제 시그니처 등장이랑 퇴장 포즈가 있는데 이 손으로 시옷과 야를 만들어서 이 샤 이걸로 이제 샤! 샤! 예, 손으로 제가 휘파람을 불 수 있거든요. 아, 음이 두 개만 있는 거. 두 개만. 아. 김동률 선배님의 선생님의 취중진담 모창을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 그런 좀 강렬한 표정이나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무슨 좀, 아니 좀 정색하거나 안 웃지 않을 때 좀 네 강렬하다는 인상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성대모사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내 몸에 종아 일곱 발이 박혀 있어. 네, 감사합니다. 1962년 미라도에서 한 발. 대단한데요. 종아리 두 개지요. 하트 3종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미소 3종 3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하나 둘 셋. 자 2단계 하나 둘 셋. 3단계 하나 둘 셋. 마지막 3종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리스마 맞아요? 카리스마 맞아요? 끊지 마! 하나 둘 셋. 3단계 하나 둘 셋.
파란 거 같아. 밝음, 슬픔, 그리고 스와이프. 오케이? 스와이프. 오케이. 하나, 둘, 셋. 2단계 슬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카리스마 있고 진지한 표정을 한번 딱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우주 안고 스쿼트 다섯 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오, 허벅지 봐. 둘, 하나, 셋, 넷, 오, 다섯. 하나만 더.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10개. 네, 이 정도. 마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화를 4년 동안 봤습니다. 학교 동창이라서 운동도 되게 잘한 친구고 다재다능한 친구라고 느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주는 형인 것 같아서 진짜 사람으로서도 되게 좋고 리더로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끌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멤버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저를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도 친구들 도움 많이 받아가면서 다 같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데? 친근하고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저희도 만들고 싶어서 옛날에 그 GOD 선배님들을 저희 다 같이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블리처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시상식에 참가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더 큰 욕심을 내자면 신인상을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사랑해 주신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K-POP을 얘기하면 저희 블리처스가 떠오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쇼케이스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쇼케이스 무대를 무사히 멋있게 마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마지막 목표는 지금처럼 저희가 초심 잃지 않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롱런 하는 게 저희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리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